빨랑 빨랑 문 좀 닫고 다녀. 아이고 참. 아니 이렇게 꼬리가 길니까 나방비가 이 지경이지.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니 다 필요한 거 샀어요. 냉장고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없어요. 아니 통마늘을 사시지 왜 까마늘을 샀어요? 이거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내 말이 그겁니다. 마늘 까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몇백 원에 더 비싼. 아 굴비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셨어요? 80% 마감 세일에서 산 거예요. 싸면 다 사! 이렇게 겁없이 사줬게 되니까 식비가 두 배나 늘었지? 아니 남자 네대 민갱이까지 주댕이가 아니 입이 다섯 개나 늘었잖아요. 밥값도 못하는 이 고추덩어리들이 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우리 모두 허리띠 좀 바짝 졸라맵시다. 바짝! 아유 내가 정말 진짜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저 잔소리 들을 바에 차례 절에 들어가고 말지 정말. 아유 그래 절에 가자 절에. 애기는 하루도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아니 애기 말고 우리 사장 어? 아니 그 템플스테이라고 뭐 절에 가서 사찰 생활 경험하는 거 뭐 있어요. 근데 나 아는 형님도 귓방망이 때릴 정도로 진짜 짠돌인데 뭐 갑자기 절에 가서 그 경험하더니 뭐 무소유의 정신을 배웠대나 그러면서 뭐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구름에 달 가듯이 나는 나그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혹시 하루 뭐 사장님도 바뀔지. 근데 저 짠돌이가 될까? 한번 미쳐야 본전이지 한번. 어? 저기 바쁘세요? 돈 때문에 오신 거라면 저 바쁩니다. 아니 멀쩡한 계산기 놔두고 왜 주판으로. 계산기는 저 혼자 움직여? 건전지 닳잖아. 근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좀 하실 말씀이 있대요. 어머니 저 어젯밤에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고분분도 하시는데 우리 모자가 너무 펑펑 썼구나 하고요. 참 좋은 깨달음이시네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사장님께 뭘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아 이게 뭐죠?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신 절인데 그 경치가 진짜 끝내줘요. 난 무교야 무교. 아니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기도 안 좋은 탁한 사무실에서 주판을 튕긴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거기 가서 좋은 공기 쐬고 오세요. 네. 마음은 받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하와이나 와이키키 이런 데 정말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참 여사님은 볼수록 그 마음이 안 돼. 네,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나무 간센보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없다고 멋대로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우 걱정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애들인가? 에이, 잘 갔다 와.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네가 제일 염려가 돼. 오라버니, 아유, 아직 안 갔네. 갈비 좀 해왔어요. 절에 가면 고기 못 먹잖수. 아유, 꼴랑 이틀인데 뭘. 아니 그냥 가면서 차에서 드시면 되겠네. 저기 늦겠어요. 내가 전기, 수도, 계량기 수치 다 적어놨으니까 흥청망청 쓸 생각 마. 아유. 내가 믿고 간다. 고맙습니다. 나 간다. 다녀오세요. 아유. 하는 지난 소리 우리 마음.
아빠 내일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깨달음을 하루 먼저 뒀다거나 할까? 야, 와 다행이네요. 아니 어디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전혀요. 집안이 후끈하네요. 음식 내용도 가득하고요. 아, 저 그러면 난 들어가서 씻고 나오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저희한테 존댓말을 그렇게? 저 일로 끄고 음식 부스러기 빨리 찍어! 빨리! 진짜. 애기 심장 막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일 온다더니. 이렇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뭔가 달라진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막 존댓말하고 뭐 이게 절에 갔다 온 효과가 있는 건가 정말? 누구세요?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고 말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 저 이거 좋은 여행 보내주신 답례로 사와봤습니다. 무수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좋은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제가 직접 준비할 테니까 오랜만에 아침에 긴 단잠을 주무시고 내려오십시오. 자, 그럼. 오늘 식사는 특별히 바로 공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뭐래? 사찰의 승려들이 식사 안에 의식을 뜻하는 말로 바로는 승려들의 밥그릇을 의미하는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십시오.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어떠한 공백도 이 빈 그릇처럼 아름답겠습니까?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설거지도 끝이 나니 그릇 밖으로 밥알 한 톨도 물 한 방울도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지. 그래서 전 앞으로 쭉 이렇게 먹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계속 먹으라고? 아 싫어 죽어도 싫어!